강인규 나주시장이 6일부터 시민들과 직접 한자리에서 만나 민선 6기 나주시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2017년 나주시의 시정 운영 방침 7대 기조를 공유하여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는 연두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강인규 시장은 21일 오후 나주시립 국악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영강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동안의 시정 성과와 올해 7대 시정 운영 방침을 직접 PPT 자료를 활용하여 보고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와 애로 사항 등에 대해 참여한 주민들과 자유 토론을 벌이며 격의 없는 소통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두 순방은 기존의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단순 반복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할 현안 문제를 제시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활 경험들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인규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올해 시정 운영 7대 기조로서 시민 안전 제1도시 건설,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 자립 도시, 녹색 도시, 자립형 교육 도시, 소통 행정 강화,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농업, 원도심과 혁신 도시 간 윈윈 도시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민 중심 체감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방범용 CCTV 확충,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지는 이번 읍면동 연두 순방은 주민과의 대화 참여자를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 평소 시정 참여 기회가 적었던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 신속히 조치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주민과 대화는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기 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이 다양한 의견들은 시정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또 읍면동에 아까 말씀과 같이 읍면동장님을 통해서 해주신 것도 저희들이 빠짐없이 하나하나 점검해서 여러분들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드리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는 올해의 하두를 이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뜻을 가진 민주방법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시민들을 서로 위로하고 기댈 수 있는 그 언덕이 되도록 열정을 바치자는 이런 뜻을 가진 민의방법으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시장이라는 그런 대원칙 아래 저는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정말 잊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 함께 꿈꾸고 시민과 함께 만들고 또 새로운 나주 도전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과 또 따뜻한 손길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두 손 꼭 잡고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이 좀 되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꽃샘추위라고 할 수 있는 날씨가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건강관리에도 특별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강동민 여러분, 정윤여세 이렇게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의견과 고견 또 나주시 발전, 나주시정에 이끌어가시고 오늘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라는 격려의 힘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혁신도시 공동한 사업이 이렇게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 때는 혁신도시 발전 요구에 온도시 발전 요구를 발족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함께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을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건의안상이 아마 상위법에 상당히 저촉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같이 공의해서 사업의 질을 높이고 양강도 발전, 양산포 발전 함께 노력해서 잘 사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뵙는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척도공원 우리 해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용역이었던 결과의 것들 그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아름다운 우리 구 역전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영남동을 위해서 진짜 너무나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너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가장 건강하시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많이들 나와서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들 계시죠? 네. 예. 그래요. 요즘 TV를 듣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슴이 답답하시죠? 이것이 나라인가 국가인가 여자가 하나 농단을 부려서 또 여자를 갖고 놀고 그래서 자기들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일들 이제 정권교체는 이루어야 된다고 보죠? 그러시죠? 네. 예. 뭐 그렇게 될 걸로 믿고요. 아무튼 우리 나주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화면을 봐서 지난 시정을 쭉 보셨고 또 올해 2017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또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과거와는 다릅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해주신 이제 지방 분권정책으로 혁신도시가 새롭게 건립이 되고 있고 우리 나주에 새로운 지도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울지는 몰라도 오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이제 철도 공원 사업 등 이제 공익적인 그런 모습을 토론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많이 느끼고 또 배우고 갑니다. 아무튼 이 혁신도시가 신도심이 발전하면 온도심이 죽을 수 있다라는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안고 갑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기 계신 의장님 또 도의원 국회의원들 함께해서요 신도심의 이제 쏠림 현상을 또 온도심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리가 뭔가라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다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 철도공원 그리고 영산강 수변 그리고 나주읍성과 영산포읍성의 역사권들을 좀 개발을 해서 신도심에서는 근무하고 근무 후에는 온도심으로 건너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계신 시장님과 여기 나오신 우리 공무원들이 매일 저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 주시고요. 아무튼 철도공원이 과거에 자전거 테마공원으로 한 90억 정도가 투자된 겁니다. 근데 이게 90억에 그쳐버리니까 연속성이 그쳐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나주 숲길 유일하게 단풍철에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벚꽃철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또 많이 고민을 해서 더 넓혀가고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투자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오늘 이렇게 큰 대답 받으셨잖아요. 시장께서 용역비 세워서 올해 이제 계획을 세워보려 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다른 데 아무리 가서 얘기해도 용역비조차도 안 세우는 게 그렇게 문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장을 위해서 많은 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세수가 새로 생긴 것을 잘 나눠서 온도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 김팡원 의장님 의회에서는 제가 또 여러분이 뽑아주신
우리 지역에서 뽑아준 사람들이 의장 되고 부의장 됐잖아요. 저도 사실은 의장 꿈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김판근 의장님이 저희들 지역의 선배시고 또 차수나 연배나 전부 선배시기에 우리 의장님으로 선배를 모셔서 제가 후배로서 모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치 이제 그런 뜻들이 알려져서 김판근 의장님 모시고 제가 또 부의장 되고 언제 이렇게 우리 시의회 역사에서 영산부서 의장 부의장이 배출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또 열심히 하고 또 잘하라는 뜻이겠죠. 아시겠죠? 예,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와서 참여해 주신 우리 오양호찬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한영숙 교장선생님 그리고 특히나 우리 김현배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이 30년씩 40년씩 고생하시다가 퇴임하면 전부 집안으로 숨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걸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인적 자원을 그 경험을 우리 사회에 좀 환원해 주셔야 되는데 숨어본 것이 아쉬웠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우리 김현배 전 과장님께서 나서서 재발전 협의회장을 또 맡아주셔서 우리 영산포 또 영광동을 살리는데 역할을 해주신 것 부분에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도의원님 국회의원들과 잘해서요 우리 좋은 사회 만들어가는데 열심히 할게요. 아셨죠? 쟤들 후원해 주시고 밀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